어떻게 타고 엄마? 머리가 귀여워? 졸려? 코 자. 맛있지? 아까는 안 먹더니. 아까는 모닝빵을 세 개나 먹어서 안 먹었어. 배불러. 지금은 먹어? 잘하고 있어. 티 났어? 오. 그거 닫아줄 수 있어? 거기 문 닫아줘. 기저귀가 왜 저렇게 쳐졌지? 응가 있어 혹시? 은아? 아니야? 쉬야. 쉬야 많이 했어? 축 쳐져서 물어봤어. 기저귀가? 응. 일로 와봐. 기저귀 한번 만져볼게. 뭐가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다 맛있어? 응? 아빠 갔다. 응? 아빠 빠방 나갔대. 봐봐. 벌레? 엄마 치워줄게. 이제 없지? 아니 없어. 있다고?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그냥 낙서 같은 거야. 응. 내려와 이제. 내려와도 돼. 벌레 없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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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빠빠이. 안녕. 저는 집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엄마 엄마. 어떻게? 먹어. 먹으면 돼? 와우, 대박이야? 아, 되게. 벌써 까졌어? 신기하네. 세연아, 7시에 자자? 진짜지? 아니야. 아니라고? 7시에 자자. 아니야. 기다리라고 했어? 어. 누구한테? 이거 주세요. 누구 만난다고? 선생님. 맞아. 의사 선생님. 뭐 타고 간다고? 어, 봐봐. 아빠까지 봐봐. 맞아. 같이 가자. 응. 선생님 만나서 어, 우리 세훈 코 자는데 문제가 없나요? 하고 물어볼 거야. 응. 의사 선생님이 세훈이 코 안에 볼 수도 있어. 응. 그래도 잘할 수 있지? 응. 우왕 안 해. 어, 우왕 안 할 거야? 응. 오, 제일 크다. 자, 이제 준비하자. 응. 예쁘게 움직여야 돼. 짝꿍.
잠깐만. 그래도 괜찮다.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여기만 솟았나? 네, 엄마 좀 빨리 오세요. 엄마 빨리 오세요. 엄마 김밥 빨리 주세요. 김밥 먹고 싶어요. 그리고 수면증 아이는 코를 30분 이상 본다. 그 정도는 아니다. 응, 아니야. 낮 동안 입으로 숨 쉬는 거. 낮 동안? 아니요. 상쾌하게 일어나지 못한다? 아니요. 너무 낮 시간에 졸려서 힘들한다?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졸려한다는 얘기 들었다? 아니요. 말을 경청하지 않는 듯 보이냐? 아니요. 끝. 태연, 괜찮아? 우리 이제 엑스레이 찍을 거야. 엑스레이 찍어야 된대. 안 무서워해도 돼? 괜찮아? 그냥 찰칵 이렇게 찍는 찰칵찰칵 할 줄 알지? 그거랑 똑같아. 그거 하자. 쟤 졸려? 짜잔. 주스 마시자.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 너무 졸려? 안 먹으면 다 났어. 이거 하느라고 땀났어? 응. 잘하네. 세연아 별거 없었지? 금방 끝났잖아, 그치?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누가 들어갔다 와서 땀 흘린 거? 몸부림쳐가지고. 핑크. 워미는 요미는 집에 있어, 집에 침대. 오늘은 핑크랑 같이 왔지? 팔 넣고 여기다가. 쓰레기통? 없다. 없네. 여기 있어, 세연아. 저기. 어디로 가야 돼? 아빠 어디 있어? 쭈쭈. 응. 조심해서 먹어. 조심. 삥 누르지 말고 옳지. 됐어? 쉬지 않고 먹는데. 네. 채연아 이제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 만나자. 일로 와. 우리 세연이 약하세요. 여태? 여태 나왔어? 왔어. 신나. 텐션이 달라졌어. 이것도? 이것도. 약 잘 챙겼어? 맞아. 그쪽 손에? 졸리지? 졸리지? 깎아 먹고. 코 자자? 무슨 레드썬이야? 바로 자. 세훈아, 이모 뭐 할까 여기서? 색깔? 골라봐, 세훈이가. 이거? 이모가 제일 싫어할 것 같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이거? 세훈아, 이거. 아, 봤어? 응. 봐. 보일 때 좋아요 눌렀어. 세훈이 좋아요. 댓글도 많이 있던데? 아, 맞아. 감사하게도. 보지 잘하지. 세훈이 이거 엄마가 탔어. 야, 이거 아까 전에 누구 만나고 왔어, 우리? 누구 만났어?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의사 선생님이 세훈이 이거 먹으라고 했어. 우리 맘마 먹었으니까 이거 먹자. 지금 이거 먹으려고 내려놓은 거야. 이거 뭘 내려놓은 거야? 똑똑해. 이거 먹은 거.
나 이거를 좋아해서 그래. 약을 좋아해. 약을 좋아해? 세훈아. 조금 색깔이 좀 다르잖아. 그래서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어. 다른 맛일 수도 있어. 이모들한테 보여줄 거야? 아, 이거 안 먹게. 이모 안 본대. 안 보는데? 간 벌리기 전에 빨리 먹어. 이게 좀 보여줄게. 이야. 찍는데 한 명 더 안 봐. 돈가스 장구 대원이 아니 사람이 셋이니까 세 개 맞잖아. 그치? 먹고 싶어? 먹자.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이거 먹을 수 있어? 그거 커? 엄청 커. 아빠 먹어보라고 해봐. 그건 너무 커. 그건 너무 커. 네? 봐봐. 작은 거 먹어야겠지? 옥두두? 2.5mm야. 애매하게 2.5mm네. 빨리 줄게. 알았어, 알았어. 이제 가루만 하면 돼. 다 먹었어? 괜찮아? 배불러? 응. 근데 먹고 싶어? 이게 뭐야? 먹고 싶어요. 엄마가 좀 골라볼게. 이거. 이거. 이거 먹고 싶어요. 데리데리. 엄마야, 밥 먹어요. 대윤아, 엄마 안아줄 거야? 먹고 싶어요. 이거 봐, 먹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또 발견했어? 계란찜은? 먹고 싶어요. 계란찜은? 그럼 그거 한 개만 먹는 거야? 하나만? 그건 너가 아니야. 아니야, 하나만. 엄마 거. 어. 엄마 거. 어. 엄마. 응, 고마워. 엄마. 땡큐. 먹어. 엄마 먹어? 응. 고마워. 응. 엘리베이터 왔다. 엄마 바빠. 사랑해. 뽀뽀. 네, 뽀뽀. 누구죠? 응. 아냐. 아나? 응. 알았어, 가자. 안녕하세요. 되게 어색하네? 저처럼 고민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한번 켜봤는데 굉장히 어색하지만 해볼게요. 세훈이가 이제 수면장애 클리닉에 갔다 왔는데 12월에 신청을 해서 5월 달에 갔다 온 거예요. 5월 2일? 5달 동안 기다리다가 갔다 왔는데 12월 달에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10월부터 12월까지 너무너무 심각해서 정말 많이 알아보고 정말 이것저것 많이 먹였어요. 뭐 다들 아시는 통잠시럽 요거 항상 먹이고 철분이 부족하면 철분제도 가져올게요. 이거 철분이 부족하면 또 잠을 못 잔다 그래가지고 세훈이가 고기를 그렇게 즐겨 먹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철분이 부족한가 하면서 이제 또 이것도 먹여보고 통잠시럽도 먹여보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통잠시럽이지만 마그네슘 이런 비타민 D, 아연, 칼슘 뭐 이런 것도 있는 건데 마그네슘이 어쨌든 어른들한테도 자기 전에 먹으면 좋잖아요. 저희도 맨날 먹고 있는데 세훈이도 좀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도 먹여보고 철분제도 먹이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이거는 그냥 건강함을 줬다. 건강함을 줬다 정도고 친구가 근데 교수님의 영상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영상 내용에 따르면 비염이 있거나 비강이 좋거나 하면 아기들도 숙면에 취할 수가 없다.
나는 이제 결국에 결론은 그건데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한테 예약을 했죠. 요즘에는 그래도 중간중간 깨기는 해도 다시 잘 때도 있고 예전만큼 심각하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깨긴 깨니까 예약 문자가 왔을 때 그래도 가보자 힘들게 예약을 했으니까 가보자 해서 갔다 왔던 건데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훈이가 비강이 굉장히 좁대요. X를 찍은 결과 숨길이 코 안에 있는 숨길이 너무 좁아서 이게 세훈이가 계속 깨고 자면서도 계속 땀을 흘리는 결론이었는데 그래서 처방받아온 거는 매일매일 자기 전에 뿌리는 스프레이 뿌리는 스프레이를 처방받아왔고 그 다음에는 가루약 요거를 또 처방받아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저녁마다 이것도 먹이는 건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성장을 해도 그 숨길이 커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렇게 되면 좀 컸을 때 치과랑 협의를 해서 코 안에 뭔가를 걸어서 숨길을 이제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해요. 세훈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건 할 수가 없고 아직은 하지 않아도 되기도 하고 주의 시간을 약을 먹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하면서 이제 지내보기로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세훈이가 비염이 심하고 축농증 지금 감기 기운이 있기도 한데 감기 기운 때문에 축농증이 지금 또 너무 심하다고요. 어른도 축농증 걸리면 너무 힘든데 세훈이는 그렇게 심한데 잘 놀고 잘 먹는 게 신기할 정도로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우선은 6주 동안 한번 이 약과 스프레이를 해보고 6주 뒤에 다시 그 교수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약을 먹고 이 처방받은 것들이 효과가 있으면 추천을 나중에 또 해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6주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세훈아! 세훈아! 쫄맨이 뭔데? 쫄맨이 뭔데 그치? 구근이네. 대박 너무 예쁘다. 세훈 엄청 많아 꽃. 화난 거 아니지? 괜찮아? 세훈 살아났어? 살아났어? 여기가 세훈아 꽃시장이야. 꽃시장. 꽃시장에 온 거지? 아가그죠, 아가그죠. 이게 정말 정돌인데 정세도 차려. 너무 예뻐. 세훈아 반달이 이모 집에 가도 돼? 무슨 소리야? 아니 저쪽 갈 거야. 이모랑 같이 저쪽 갈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이모 지금 입잖아. 노래 불러줄 거야? 잘한다. 또 노래 불러줘. 잘 부르네. 가자. 또 꽃을 보러 왔어. 맞아. 근데 여긴 진짜 맛있다. 그래 잘 먹네. 오늘 이거 깨뜨리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엄마 한 번 먹어도 돼? 미안. 미안. 괜찮아? 엄마 먹어도 괜찮아? 엄마 하나 더 줄 수 있어? 어. 이모는? 이모 하나 줘. 어 세훈이 이뻐라. 세훈아. 엄마는 안 주고 이모 주는 거야? 세훈아, 엄마는? 응. 진짜? 널 키우고 있는 건 나야. 뭐가 있어? 뭐야? 벌레 있어? 아잇! 어디 있어? 아잇! 어. 이모가 없었어. 잘했지? 세훈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세훈아, 한 5분 동안 엄마한테 말 걸지 마. 나 더워? 물 더 줄까? 이모 봐봐. 아 이뻐. 납작해졌어. 여기도? 여기도? 세훈 살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똑. 머리 너무 넘어가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똑. 짜잔. 세 개. 세 개씩. 세 개씩 한 봐봐. 여기 몇 개야? 여기 몇 개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치? 이렇게 세 개 하자. 빠이빠이 했어? 가자. 그러게. 누나, 악녀. 악녀, 씨. 악녀. 세훈아. 세훈아. 이리 와봐. 오빠 인사. 아 그까지 마. 내려 내려 내리는 거야 그거. 혜연이 여기 봐야지. 웃어줘. 웃어주세요. 귀여워. 엄마 주세요. 어 얼른 주신대. 조금만 기다리자.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엄마. 지나가기만 하면 좋겠다. 세훈아 이거 안 빨았으면 좋겠다. 이거 되게 더러워. 옳지. 뜯어 뜯어. 엄마 또 살게. 뜯어. 어. 들어와 봐. 던지면 안 돼. 태연아, 들어와. 태연이 여기 와봤어? 기억나? 와, 세훈이 나비 엄청 많다. 빙글빙글. 태연이 너무 잘한다. 세훈아, 선물 받았어? 누가 줬어? 선생님이 줬어? 어 맞아 맞아. 엄마랑 같이 한번 뜯어보자. 이제 엄마 만나러 가자. 어 이거 보여줄래?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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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